그 뭐야 이거? 어? 저 아버님 좋아하신 내가 좋아하는 거? 네. 어우,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 벌써 어? 분석이 들어갔다? 예. 아, 인간적으로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거 한번 보기는 함세. 네. 응? 오빠가 사비 팍팍 털어가지고 사온 거야. 아빠 사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사비 털어갖고 오지 무슨 공금 털어갖고 오냐? 응? 이준혁 씨도 지금 모르거든요, 지금. 선물은 뭔지? 어, 저거 뭐야? 채찍이야, 채찍. 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나를 위해서 사 갖고 온 거 맞아 이거? 어? 예, 저. 어. 아니 이거 아버님이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거? 예, 아버님. 손 터지나요? 손 터졌다. 손 터졌어. 아니 어처구니가 없기를 미니 시리즈네? 아니 어. 아버님이 때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누굴 제가 때리... 직접 맞으려고. 아버님, 그 채찍은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뭐 무슨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 이게? 만약에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시에 저를 꾸짖어 주시라고. 채찍질 해달라? 네. 이야, 뜻이 좋다. 야. 뜻이 좋아. 그렇다 치고 네. 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어? 아니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새 거 맞아 이거? 아 이거 앤틱입니다. 앤틱? 예. 이게 영국 왕실에서 쓰는 예. 처음 어디다 써?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뭐야 이게? 예. 어디다 쓰라고? 스트레칭 밴드입니다. 스트레칭 밴드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쓰던 스트레칭 밴드. 루이 14세. 14세가 어떻게 왕이 됐겠습니까? 14살에. 루이 14세 왕이 됐대. 이런 이런 운동을 해서 명석해지고 키도 커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물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성아 이거 뭐냐 이거 어? 이거 좀 네가 좀 수습 좀 해라 이거 나 도저히 내성적이라 말을 못 하겠다 내가.